키움 모닝노트 이어집니다.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위로 좀 뚫어줄 수 있느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미국 장 분위기는 썩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점에서 또 끝났더라고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냥 팔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또 네. 많이 팔았죠. 많아서. 금리 얘기를 먼저 안 꺼내는 게 다행이네요.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쭉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이제 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키웠었잖아요. 음보가미 주석이 중국에서 뭐 추가 부양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코멘트도 하고 뭐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선진국의 버블도 있고 중국의 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말로 인해서 막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아 우리가 금방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봐서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하려고 해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와 달리 좀 지연시키는 그런 코멘트를 하는데 당연히 예상됐던 내용들이잖아요. 원래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수가 최근 들어서는 슬로우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유동성 흡수해버리면 이게 다시 이제 위쪽으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과정 속에서 올해 중순 이후에나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집행은 올해 중순 이후에나 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중국의 유동성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동성에 의해서 밸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먼 미래 거를 끌어와서 이제 주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초래될 수밖에 없죠. 부담스럽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성장주, 당연히 기술주, 그다음에 테마주들, 태양광, 뭐 대마초,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그랬고 대형 기술주들 빠졌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많이 빠졌죠. 이게 준비디오라든지 뭐 도크사인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얘네들끼리 또 테마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퍼 PER이 높은 상태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테마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다 밀렸다 보시면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해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쭉 밀려버렸고 대체적으로 뭐 좀 그동안 이제 상승을 주도했었고 밸류 부담이 높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하나의 빌미가 됐을 뿐이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시장을 뭐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다음에 찰스 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쪽 애들 좀 올라갔고 에너지 업종은 그 국제유가가 또 2%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뜬금없이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회담에서 감산 안 할 거야. 아니, 감산 규모 축소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먹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라든지 GE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러니까 산업재, 은행, 에너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거는 뭐냐면 장 중간에 보면 이게 반등을 주잖아요. 네. 이 반등 요인은 그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가 이제 5월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거야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미 의회 예산처가 언급을 했듯이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의 정상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한 경기 민감주들 강세를 좀 보였던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하원을 통과한 1.9조 달러 규모의 그 부양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하원에서 이제, 아니 상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에서 세 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최저임금 올리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난 주말에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60석 이상 예표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00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최고치 뭐 어떻게 되냐 뭐 10만 달러 이상 가냐 뭐 이런 그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낮춰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1인당.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 보면은 1억 6천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낮췄습니다. 아, 받을 수 있는 대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그 연봉을 네. 좀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돼 버리면 통과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금리는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금리가 또 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지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네. 언급을 했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속성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야, 이게 급격하게 인플레가 상승할 요인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연준에서 정책을 펼칠 만한 내용은 없어 라고는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ECB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가르드 ECB 총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그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컨트롤 하려고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을 했는데 22 의원들이 갑자기 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뭐 할 거 없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나 ECB나 그 대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안에 세부 항목을 보면 가격지불 지수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 높아지지 연준이나 ECB는 할 게 없지 그 다음에 국채 발행 증가할 것 같지 금리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네. 일단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신흥국에서 그 미국으로의 자금 이탈이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지만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금리가 튄다는 것은 그것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제 그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나중에 가면 그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그 상원도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7% 8%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지난번에 뭐 2% 3% 때 갔을 때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는 외국인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이 어제 2%가 빠졌어요. 근데 장중에 보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가 그 3월 31일 날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원래 이제 24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31일 날 확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얘네들은 가이던스를 수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하죠.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고 또 하나는 공급이 좀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많이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번 분기, 걔네들은 2분기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얘네들은 이제 좀 더 상향 조정을 합니다. 60 그 상향 조정 폭을 보니까
그 원래 56에서 60억 달러였었는데 매출액이 62에서 62억 5천만 달러 그냥 62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상회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주당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에서 82센트에서 93에서 98센트로 크게 이제 상향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도 가이던스 상향 조정 기대감이 상당히 좀 빠질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저효과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0.5에서 1% 정도 사이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지만 뭐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관련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론의 효과가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면 여기서 뭐 1% 넘게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흐름은 그냥 업종 순환매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빠졌다가 반발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업종 순환매가 업종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달 중순에 이제 3월 FOMC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 그쵸. 올 테고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양해잖아요. 네네. 네. 네. 그쪽에서는 뭐 볼만한 게 없어요? 어제 3월 3일부터 정협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전인대가 이제 시작되죠. 이게 어제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됐고, 이제 전인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전에 이제 베이지북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 베이지북을 토대로 해서 FOMC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베이지북에서는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경제력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17일날 FOMC에서 이제 점도표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상향 조정이 되는지 금리 전망이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 부분만 빼놓고 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일날 전인대에서 주목할 거는 지금 현재 유동성 흡수 이슈가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이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유동성 흡수하기 시작하면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뭐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성장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정적자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여기를 좀 더 강하게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는 순간 이제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이슈는 상소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죠. 대신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이어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하게 되면 유동성 흡수와 관련돼서는 뭐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를 주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양회 관련해서 어떤 부분 봐야 할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창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